대전 유성구 내에 카이스트가 위치한 어운동과 충남대가 위치한 궁동을 이끌어 어궁동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요즘 어궁동이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문창용 유성구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아, 제가 50이 훌쩍 넘었는데 여전히 심장 박동이 좀 세졌습니다. 그 사실 날씨가 사자처럼 되게 맹렬했다가 지금 약간 양처럼 조금 부드러워졌는데 아마 며칠 지나면 강아지처럼 아주 순해질 줄로 믿고 제 예언이 맞는지 한번 여러분들 지켜보십시오. 유성구 어궁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꿈꾸다라는 것도 했는데 아까 그 김채광 부회장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제가 하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궁동의 사례를 과거, 현재, 미래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목차를 할 텐데 2번이 1번이 한 장이고요. 2번, 3번은 4장이고 4번은 10장이고 마지막 5번은 9장입니다. 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어궁동이 어딘가 싶을 텐데 사실 어궁동이란 명칭은 없습니다. 여기 충남대가 있는 궁동과 그리고 유성구청이 있는 어은동인데요. 여기 지금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부분이 어궁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궁동이라는 건 나무 위키에도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보십시오. 조금 더 자세하게 어궁동을 항공사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근데 이 사진보다 조금 더 임팩트 있는 사진이 이 사진이라 유성구청이 여기서는 저기 저 아파트 단지 앞에 한 7, 8층짜리 건물이 있고 그 앞에 유림공원이라는 아주 좋은 공원이 있습니다. 이 유림공원에서 지난주 주말에 이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예, 재즈 앤 비어 페스티벌을 3일간 했고요. 예, 그 내년에는 여기 박대희 센터장님 있는데 SIW하고 연계한다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좋은 활동들의 그 젊은 청년들과 그리고 젊은 부부와 가족들이 와서 진짜 3일간의 그런 아주 아름다운 밤을 즐겼습니다. 그럼 왜 어궁동이냐? 예, 어은동과 궁동을 합쳐서 이제 어궁동이라 부르기 시작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대는 1980년 정도에 들어왔고요. 카이스트는 1986년쯤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충남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대학촌이 형성이 돼 있고 저도 궁동에서 자취 하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인데 이쪽이 그 상당한 정도의 그런 대학촌이 형성이 돼 있고 또 배우 도시로서 카이스트 그러니까 카이스트 뒤쪽에 출연연들이 많이 집착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기술 벤처나 이런 부분들이 활동하기 아주 좋은 지역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40여 년 되니까 여전히 이제 낙후된 거나 아니면은 뭐 흔히 말하는 경로전적으로 그 단순히 그 기술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만 받아서 창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 연결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컸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문제 의식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쪽에 있는 게 이제 곧 궁동에 조성될 스타트업 파크 중기부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가시면 이제 팁스타운 한수 이남에 하나가 있다는 팁스타운이 건물 5층짜리로 이제 준공이 돼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충남대 카이스트와 더불어서 신한은행 그리고 뭐 KT 대전 TP 그리고 조만간에 하나은행과 수장공사에서도 여기서 이제 그 스타트업 브릿지 하는 인큐베이터 공간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전주에 가면 박세상 대표라는 한복남, 한복을 입히는 걸로 해서 연간 한 1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그 젊은 사업가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충남대 출신이고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IM궁이라는 걸로 해서 이쪽에 그런 창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전주로 갔다가 경복궁에서 성공을 하고 다시 이제 전주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문제의식은 결국은 공급자 중심이다. 그리고 사실 거버넌스가 미흡합니다. 상당히 많은 그 씨앗들이 있긴 하지만 이들을 엮어줄 수 있는 계획가로서의 기획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요. 말씀드린 연결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중에 생태계로 갈지 모르겠지만 생태계식 접근을 하는 그런 접근 방식은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성공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의 문화적 토대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자원들은 많이 있지만 방법론이 없어서 예, 그래서 자원 공급과 수요나 이해 관계자들의 연결이나 공간과 활동 등이 따로 국밥처럼 존재했던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 내부에서 보는 관점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그러면은 그 어떤 활동들이 있었냐 하는 건데 아까 그 로컬과 기술 벤처 그 둘 간의 연결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궁동 쪽에
그 기술 벤처들이 많이 집적돼 있고 그 초기 창업가들 중심으로 어은동 쪽에는 유성구청 옆으로 해서 한 10여 년 동안 로컬 활동을 해온 활동가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오후에 또 다시 발표를 할 텐데 그런 로컬 활동과 창업 활동들이 각각 이루어져 있었지만 이게 연결되지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연결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카이스트 디자인 전공하시는 교수님 랩에서 소름동네라든지 뭐 메이커 로컬 베러 해커톤이라는 활동들 어리궁절 뭐 이런 활동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었고 여전히 집적하고 있는 저런 그 인프라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2021년, 22년간에 일어나고 있었던 활동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의식에 기반해서 이제 어궁 포럼을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이제 뭐 최초에 이런 것들을 예상하지 못하고 이제 로컬과 기술 벤처를 한번 연결해서 콜라보해서 뭔가를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초기 창업, 초기 포럼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전정한 부대표님도 와 계시고 이렇게 이제 박대희 센터장도 있고 저 가운데 있는 분이 구청장님이신데 결국은 지역에 있는 대학과 그리고 구의회와 그리고 기관들 벤처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작년에 첫 시도를 했었습니다. 총 네 번을 시도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로컬과 테크를 잇는 오픈 스페이스 어궁동이라는 주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조도시로 변화의 길 찾기, 그 다음 세 번째로 SIW가 작년에 성공적으로 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성과를 나누는 것, 마지막으로 이제 랩업 차원에서 카이스트에서 어궁동 그 생태계 기관별 비전 공유 아이디어 교류 활동들을 좀 했었습니다. 다만 이런 활동들이 조금 더 체계적이거나 또는 이런 쪽으로 이루어지진 않았던 측면이 있지만 이렇게 그 각자의 욕구가 있는 상태에서 모아놓은 것만 가지고도 조금씩 자기의 생각들을 표출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제 저희가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들여서 이제 진행을 했고 지금 두 번째까지 했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했던 그 궁동에 있는 펍에서 그 로컬과 기술 벤처들이 만나서 서로 이제 약간 네트워킹 파티 같은 형태로 그렇게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사실 이제 뒤에 조금 있으면 나오지만 여기 팁스타운에는 카이스트 출신의 그 팁스 프로그램에 지원을 받는 우수한 그런 기술 벤처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조금 작은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작은 초기 창업가들이 궁스모라고 하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궁동 스타트업 모임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들끼리 계속 교류하고 하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궁스모 회원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지역에 그 어은궁동에 있는 다양한 그 이 로컬 특색 있는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로컬 벤처들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같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만간에 또 할 거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십시오. 예. 그런 것들이 있고 나서 이제 어궁 포럼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물론 뭐 SIW는 그 작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대전 창경에서 진행을 했고 최초로 골목형 그런 투자 페어 정도로 했는데 올해는 훨씬 더 많은 활동들이 있게 되고 이따가 뭐 소개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3일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충남대의 아울이라고 건축 공간 건축 연구소에 계셨던 윤주선 교수님이 충남대 건축과 교수로 오시면서 DIT라고 하는 사업이나 또는 뭐 다양한 그 뭐 택티컬 어바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게릴라 가드닝이나 뭐 아니면은 그 여기 파킹데이 같은 걸 만들어서 골목을 막고 지역에 있는 그 다양한 그 로컬들 벤처 그 기술 벤처들이 모여서 서로 활동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 재미있게 노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알려지니까 이제 그 행안부 공무사업으로 이제 디자인과 관련된 그래서 디스타 궁동 디스타라는 걸로 해서 이제 대전시가 요사업은 이제 수주를 받아서 지금 한참 그 대전 디자인 진흥원과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궁동을 디자인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게 이제 뭐 궁수모부터 궁동 활동 우당탕탕 어리궁절 이런 그 다양한 그 커뮤니티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다만 성공 사례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 그래서 제가 발표해도 될까 했는데 박정은 이사님이 그래도 해라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신문에도 좀 소개가 됐고 아까 나무 위키에 나온 어궁동 그리고 이제 저런 지도들도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홉 장 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고 하는 말은 사실 대덕연구단지가 2005년도에 대덕연구벌 특구로 박혔는데 그때 오명 전 장관님이 과기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범식을 하면서 했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고
하는데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덕은 다른 데보다 이런 구슬들이 참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깨워줄까 하는 관점에서의 과연 접근이 이루어질까? 그거는 조금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태계적 접근을 해야 되는데 생태계라는 것은 사실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앞에 생태계는 플랜테이션으로서의 농장 또는 농원입니다. 그건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생태계고요. 저쪽 뒤에 생태계는 밀림입니다. 저기는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미생물부터 잡초부터 작은 나무 또는 큰 나무 숲을 이루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외부의 지원이나 간섭이 없이 물론 지원이나 간섭이라기보다도 지원은 없지만 이 간섭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우거지는 형태인데 과연 두 개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지향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숲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의 중요한 물론 이건 아직까지는 이론입니다. 예, 균사체가 있어서 이 균사체가 나무와 나무를 연결시켜주고 서로 위기경보도 보내주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균사체와 같은 네트워크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정책적 접근에서 조금 필요하겠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로 어느 정도 인계치 규모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이 들어와서 지속 가능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그런 정책적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차원에서는 이제 정책의 수요자와 이해관계자들을 놓고 봤을 때 그 둘이 각각 그 개별 플레이어 차원이 아니라 연결하는 연결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제가 볼 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문화혁신을 통해서 창업혁신을 가져가고 결국은 지역혁신을 가져가서 유성 그리고 대전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지자체 공무원이니까 잘 살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결국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정책의 활동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단과 결과를 사실은 상당히 좀 구분을 하고 접근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결과적으로 나타날 것을 수단화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성구 차원에서는 먼저 그렇게 되면 이제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이제 어떤 어공동을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 할 건가? 그다음에 결국 문화 만들기라고 한다면 문화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고 늘 주장하지만 거기에 이 정책의 통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슬기롭게 일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확장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놓고 봤을 때 아까 제이커브 얘기도 나오고 이제 뭐 에스커브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성장을 리니어하게 그냥 쭉 올라갈 것 같지만 시간의 힘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밥을 만들 때도 밥이 다 됐다고 해서 그냥 바로 꺼내서 먹으면 사실 맛이 없는 밥이 나오잖아요. 뜸을 들이는 작업이 필요한 것처럼 초기에는 양적 성장 이후에 질적 전환을 가져간다는 말은 서울대 이정동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유성 대덕은 그런 양적인 그 투자를 통해서 일정 정도 성장을 가져왔다면 이제 질적 성장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정책적 접근도 필요하지만 모든 지자체에서도 어떤 그런 시간의 힘이 필요하니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면서 정책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가 저는 성심당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성심당이 2022년도에는 800억 정도가 나왔는데 2023년도에는 사실 이게 작년 자료이기 때문에 1243억을 했습니다. 그전에를 근데 비교해보면 500억, 800억 이게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뭐 리니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제 급성장하는 흔히 말하는 티핑 포인트나 퀀텀 리프를 한 단계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시간의 힘이 필요했을 것 같고 성심당 자체는 68년 됐거든요. 근데 그 68년 된 성심당이 어느 시점 이렇게 온 것은 뭐 MZ세대의 특성이라든지 SNS의 그런 뭐 효과라든지 이런 외부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성심당이 꾸준하게 가져왔던 그런 핵심 역량과 그리고 그들이 사회에 봉사하고 하는 그 어떤 기업 철학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시간이 지나서 나타난 결과로서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성공적인 요소가 아까 김채광 부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볼드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데이비드 코헨 텍스타 공동 창업자가 한 말 중에서 이건 조선일보 기사를 따왔는데 How can I help you? 라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뭐를 도와줄까 하는 것들이 문화적으로 형성돼야 되고 그 문화를 과연 그럼 공공에서는 민간에서는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걸 시간을 두고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발표는 마무리하고 요거 영상 잠깐 보고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예. 아, 이렇게 동물과 사람처럼 종이 다른 사람들끼리도 교감을 하는데, 예. 우리 예. 제가 웃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사람끼리 교감은 더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감합시다. 네, 문찬영 부부청장님.